음악이론 선생님,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 음정에 이어서 기본 음정의 판단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우선 지난 시간에 완전음정, 장음정, 단음정, 증음정, 강음정 그리고 그 외에도 겹중음정이나 겹감음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이 오늘인데요. 먼저 크게 완전음정 계열과 장음정, 단음정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지난 시간 배웠던 1도부터 8도까지 중에서 완전 음정으로 분류되는 1도, 4도, 5도, 8도가 있고요. 장 또는 단 음정으로 분류되는 2도, 3도, 6도, 7도 등이 있습니다. 왜 장, 단이라고 썼는지는 후에 알려드릴게요. 또한 여기서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. 이 표는 앞서 배웠던 완전, 장, 단, 감, 증 그리고 때에 따라 겹감 그리고 겹증까지의 관계를 알려주는 표입니다. 이 표가 무슨 의미인지도 다음 강에서 알려드릴 거예요. 먼저 기본적인 이 8가지의 음정들에 대해 판단을 해보아야겠죠. 어떨 때 완전 음정이 되는지, 어떨 때 장음정이 되는지, 어떨 때 단음정이 되는지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 1도 음정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. 그냥 두 음이 같은 위치에 있고 아무런 임시표도 조표도 붙지 않았을 때 되는 음정이 1도입니다. 아무런 변화표가 붙지 않는 한 1도는 모두 완전 1도입니다. 완전 1도의 사이에는 아무런 반음, 온음 관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. 다음으로 2도인데요. 2도는 완전 2도가 아니라 장 2도 또는 단 2도라고 부릅니다. 이것의 차이는 장 2도일 때는 반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단 2도일 때는 반음이 하나 있을 때 단 2도라고 부릅니다. 따라서 장 2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음이 없어야 합니다. 세 번째로 장 3도인데요. 장 3도 역시 반음이 하나도 없습니다. 만약에 사이에 반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단 3도가 되게 됩니다.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미, 파, 솔 사이에 미와 파가 반음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단 3도가 되게 됩니다. 따라서 장 3도가 되기 위해선 반음이 없어야 합니다. 이번엔 4도인데요. 4도는 완전 음정입니다. 따라서 도와 파는 완전 4도인데요. 완전 4도는 반음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. 만약 반음이 늘어난다면 반음이 두 개가 되었을 때는 감 4도로
단음이 3개가 되었을 때는 격감사도로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. 다음은 완전어도입니다. 완전어도 또한 반음이 하나인데요. 완전어도도 반음이 한 개가 증가하면 감오도, 반음이 세 개가 되었을 때는 격감오도가 됩니다. 다음은 육도 음정입니다. 도와 라 사이의 관계를 장육도라고 하는데요. 장육도는 반음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. 여기서부터 주의하실 게 반음이 하나 있는 장육도는 완전 음정이 반음이 하나가 늘었을 때 감으로 가는 것과 달리 장은 감으로 가기까지의 단을 거쳐야 합니다. 장에서 반음이 한 개가 늘어나면 단으로 갑니다. 그렇게 해서 단육도가 되었다가 단육도의 반음이 세 개가 되었을 때 그때 감육도가 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7도인데요. 도와 시 사이의 관계는 장7도입니다. 장7도 역시 반음은 한 개만 있어야 합니다. 장7도 또한 반음이 한 개가 늘어났을 때 단7도가 되고 반음이 또 늘어나면 감7도가 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음정이 8도인데요. 8도는 특이하게 반음이 두 개입니다. 도에서 가온도에서 옥타브 도까지 반음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. 미와 파 사이의 반음이 하나, 시와 도 사이의 반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총 반음이 두 개인데요. 이렇게 된 완전 8도는 반음이 세 개가 되었을 때 감 8도, 반음이 4개가 되었을 때 격감 8도로 가게 됩니다. 오늘은 기본 음정의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완전 음정과 장단 음정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